네. 날씨 많이 춥죠? 예. 네. 또, 몽골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춥거든요. 40도, 영하 40도 이렇게 내려간다더라고요. 예. 거기에 비해서는 또 따뜻한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 일요일 날 또 이렇게 또 쉬실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또 강의해 주신 우리 노하은 국장님 정말 사업 설명 너무 잘하시죠? 네. 예, 2014년 말에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여기 상담실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그 이렇게 방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닫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사러 오면 팔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알바 이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 저희는 뭐냐면 이제 막 그냥 한번 알아보러 이렇게 와가지고 제품 사가지고 포인트도 못 넣을 때예요. 포인트를 못 넣고 있는데 노하은 국장님이 그때 이제 알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버벅거리니까 알려주러 왔어요. 포인트 이렇게 넣으시라고.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애터미 사업을 하리라고 뭐 언젠가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또 두 자매분이 이렇게 정말 잘하시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하여튼 두 분께서 이 분당 탑센터 비롯해서 우리 탑센터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9년도 정도에 아메이 사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은 그 당시 애들이 이제 저희 어렸기 때문에 입주 아줌마를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메이를 하고 싶은데 애들 본다고 이제 못하니까 입주 아줌마를 그 당시에 한 20몇 년 전이죠. 그때 월 한 150 정도 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썼어요. 그리고 밤 12시 이전에 안 들어갔어요. 집에. 그럴 정도로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리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미국 본사, 그죠? 미국 미시간주 그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아메이 본사로 가고, LA 농장도 보고 오고 해서 너무 이제 꿈에 부풀어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너무 되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했는데, 결론적으로 잘 안 됐어요. 예, 결론적으로는.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저는 이제 그 당시 또 벤처 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사업을 한 15년 정도 그냥 저는 그쪽으로 가고 와이프는 이제 전업주부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다시는 내가 다단계를 하냐 마냐. 어? 여러분도 다시 하시겠어요? 절대 안 한다. 내가 다단계 다짜도 내가 나한테 꺼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15년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제 노정구 윤원주 단장님이 다단계를 하자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 그 당시 또 돈도 잘 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뭔가 뭐 두 분을 무시해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내가 어떤 이 애터미 정보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거절당하잖아요. 거절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거절한 기억이 없어요. 저희는 거절한 기억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그랬는데 어쨌든 한 5년 정도를 저희가 이제 제품만 좀 쓰고 그냥 저는 안 합니다. 어디 가자 이러면은 아우 바쁩니다. 뭐 일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수지 쪽에 그때 분당 여기 센터 생기기 전에 수지 쪽에 이제 센터가 있었거든요. 그 단장님 부부께서 이제 그 차렸는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도 살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부부가 갔어요. 그 집 가까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가니까 오늘 국장님이 와서 사업 설명을 하니까 이제 꼭 좀 있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쁜데 이러면서 이제 좀 앉아 있는 척 하다가 와이프한테 가자 이래가지고 살게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전화로 죄송합니다. 우리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러면서 갔는데 그때 그 국장님
오시려고 했던 국장님이 김현숙 임페리얼이세요. 예, 그 당시 국장님. 예. 하여튼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마지못해 석세스 아카데미를 2014년 말에 한번 갔어요. 이게 이제 한 번만 가지고 이제 말겠다 이런 심정으로 너무 이제 좀 거절하다 보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던 사업이 좀 이렇게 한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 뭔가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뭔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이제 하려고 돈도 준비해 놓고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노정구 단장님이 그거 하면은 애템이 절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돈 투자하기 전에 한 번만 가라 이래 가지고 억지로 갔어요. 어디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한번 그냥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회장님께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 듣는 자세로 지금 들으시잖아요. 뭐 팔짱 끼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는 팔짱 끼고 이렇게 들었어요. 다 안다 이거지. 그죠? 왜? 예전에 뭐 아메이드 해보고 책도 많이 읽고 다 했기 때문에 다 안다 그랬는데 그 내용 자체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회장님의 그 어떤 그 말씀은 딱 기억이 남았어요. 뭐냐면은 우리 회사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팔겠다는 거죠.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립서비스 아닐까? 혹시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해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 저 회장님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저걸 검증해 보리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 달 반을 제가 검증해보니까 결론이 어때요? 회장님 말씀이 맞는 거를 맞다는 거를 제가 알고 난 다음에 또 마케팅 플랜도 또 살펴보고 해보니까 이만한 비즈니스가 없는 거예요. 제가 딴 데 돈 투자해가지고 할 돈보다 사업에서 벌 돈보다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2년 반 만에 연봉 1억 클럽, 3년 반 만에 로얄 리더스 클럽,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총장까지 가게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애터미 사업을 절대 안 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메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다단계를 안 할 사람이고, 그리고 스폰서님들 보기에도 5년을 거절했는데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5년 거절하신 분 있어요? 진짜 독한 사람들이지. 근데, 자, 생각을 거꾸로 해보죠. 그런 분도, 그죠? 세미나 한번 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초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총장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전혀 관심 없고, 그죠? 부정적이고 하더라도 자기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그때는 잘 나갔는데, 한 3년 뒤, 5년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그죠? 뭔가 자신의 어떤 그 환경이 변해가지고, 아, 뭔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미래가 좀 불안한데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그 전에, 아, 저 사람 안 할 거야! 생각하고 그냥 냅둬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분이 이제 그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애터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품도 좀 썼어요.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이게. 이분이. 막 가게 한다고 막 너무 바쁘니까 막 제품 전달하는 대로 막 거기 놔두고 가세요. 막 이러니까 에이, 저 사람은 애터미 못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가게가 너무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좀 하다가 제품 주문도 뜸하고 하니까 그냥 냅뒀어요. 냅뒀는데 몇 년 뒤에 세미나장에서 본 거예요. 탈퇴되고 다른 라인에 가입해서 팀장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 여러분.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서 혹시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세미나를 초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 강의 주제도 그거예요. 자, 금방 노하원 국장님이 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우리 성공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회사 소개를 해줬죠. 했을 때 애터미는 초일류 기업이에요. 애터미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사를 운영해봤기 때문에 이 애터미 회사의 그
손익계산서나 그 서라든지 이런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이런 회사는 진짜 초일류 기업이에요.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률도 유통기업 중에서 최고죠. 최근에 기사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동비율, 그러니까 현금도 많아요. 빚이 없어. 그죠? 회장도 또 직접 밝혔어요. 우리는 빚 같은 거 안 키운다고. 이자로 100억씩 받는대요. 이자로. 그죠? 현금을 넣어놨으니까 이자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기업, 이런 회사가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어떤 거? 턴키 베이스로 동업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한테. 동업이에요? 여러분들, 애터미하고 동업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방문 판매 그냥 영업하는 사람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니까. 동업 계약을 맺었어요. 뭐 할 때? 회원 가입하실 때. 근데 왜 동업이라는 생각이 안 드냐? 공짜로 했잖아요. 동업은 원래 뭐예요? 네. 내 투자하고 나 절반 50% 투자하고 너 절반 50% 투자했으니까 이익 나면은 반반 나누자. 이게 동업 아니에요? 근데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회사를 갖고 놨는데 우리는 여기에 동참을 해서 수당을 가져오는 어떤 권리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하찮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 동업 계약을 맺었고요. 턴키 베이스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께서 회사가 할 일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회사가 우리한테 제품 소싱이라든지 가격 책정하는 거, 그죠? 이런 거 다 보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근데 자꾸 회사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내가 할 역할만 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 그죠? 그럼 봤을 때 우리의 역할이 뭐냐?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셔서 멤버십 확장에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 팔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죠? 멤버십 확장. 멤버십 확장이라 그러니까 회원가입만 막 시키는 게 맞아요? 아니죠. 멤버십이잖아요. 뭐예요? 와서, 그죠? 이 애터미 제품을 잘 쓸 수 있는 단골들을 많이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걸, 자, 제품 정보 전달, 사업 기회 전달, 성공자 복제를 통해가지고 이런 멤버십을 확장시켜가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죠? 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잘 하셔야죠.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자, 잘이라는 말에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잘이라는 거에서.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대로 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참 힘들더라. 왜? 이 사업의 본질을 잘 모르시면은요. 이 사업을 방문 판매로 생각하시고 그냥 포인트만 올리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잘 파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자, 잘 파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쇼핑 플랫폼 멤버십을 확장하는 거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없을 때도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도 돌아갈 수 있게끔, 그죠? 방문 판매는 안 되겠죠? 방문 판매 오늘 못 팔면 끝이잖아요. 매출 아니나. 근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노동을 안 하더라도, 노동을 안 하고 관리만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시스템이란 말이죠. 자, 이걸. 부자가 못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첫 번째 이유가 부자 될 생각을 안 해. 한 달에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번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어디가 있다냐. 너나 해라. 그러고 말어. 너나 해라. 그런 것이 어디가 있다냐. 그래.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부자들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어디가 있길래 애터미에 있어요. 그게. 애터미에 있는데 안 믿어. 그게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게 믿어지면은요, 사람이요, 확 바뀌는 거예요.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일이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믿어져봐.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미쳐버리지. 여러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낸 사람들을 보면요, 다 미친 짓들을 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요, 미쳐야 돼요. 한 달에 5천만 원 들어온다는데 안 미쳐? 왜 안 미치냐면은 그걸 보고도 안 믿어. 보고도 안 믿어. 눈 떴는데 안 보이는 게 없어. 여기 막 주르르 올라온 사람들이 다 한 달에 2천, 3천, 4천, 5천 다 보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뭐가 씌었는지. 네. 뭐가 씌었는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공할 생각을 안 한대요, 회장님이. 근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할 생각 안 한 사람 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성공할 생각을 안 한다, 성공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있지 행동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애터미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성공 원리입니다. 모든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분들 보십시오. 쉽게 된 사람 있나? 쉽게 된 사람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유독 쉽게 해보려고 그래. 쉽게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왜? 공짜로 되니까. 그죠? 공짜로 사인하고, 그죠? 뭐 해도 누가 해라 말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탤런트 장혁 아시죠? 추노. 그죠? 추노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떤 지금 이제 특급 탤런트인데, 이분이 그냥 된 게 아니고 119번 오디션에서 탈락을 했답니다. 119번. 119.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겠죠. 그때마다 자기는 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나중에 자기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오디션에 딱 되고 난 다음에 깨달았대요. 나름대로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나름대로라는 게, 여러분. 이 나름대로가 정말 사람 잡는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애터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중에 여러분들께 퀴즈 내볼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시스템 미팅 시간에 소비자 만나서 열심히 PB 올리러 가는 분. 2번, 직급 목표 계획 없이 알아서 열심히 알아서 하는 분. 3번, 문제가 있어도 상담 없이 혼자 삭히며 묵묵히 열심히 하는 분. 4번, 스폰서가 바쁠 것 같아서 도움 요청 없이 혼자서 열심히 하는 분. 5번, 열심히 미팅은 많이 하지만 세미나 초대는 안 하는 분. 6번, 한 나이는 스폰서한테 맡겨두고 한쪽 나이만 열심히 키우는 분. 자,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 누구예요? 다예요, 다. 혹시 이 중에, 아, 나 저기 몇 번인데, 몇 번 한번 좀, 나 3번인데, 4번인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적 있었습니다. 저도, 저도 이런 적이 이렇게 은연중에 잘 모르고 했던 적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 나름대로가 아니고, 예? 시스템대로, 그죠? 되는 방향으로 성공자가 알려주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려 그러면요,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대가 지불. 자, 우리는 대가 지불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대가 지불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편의점 가서, 그죠? 콜라를 하나 사먹고 싶어요. 그냥 가져올 수 있어요? 대가 지불하죠?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뭐예요?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없는 사람한테,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거는 내가 집 사고 싶은데, 15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그 대가를 지불을 못해. 그러면 전세 살거나 월세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럼 맨날 이사해야 돼. 그죠? 그게 돈 없을 때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면요, 모든 걸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면. 자, 우리가 돈 문제뿐만이 아니고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대가 지불을 내가 어느 정도 지불을 하면 월 천만 원, 월 2천만 원, 월 5천만 원 이상의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 그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가 지불 하시겠어요? 네. 근데 그 대가가 얼마인지 모르죠, 지금. 예? 그 대가가 돈으로 환산이 안 되고 노력으로 환산이 안 되고, 그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성공으로 가는데 걸림돌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제일 안전하고 빠르고 정확한 길이 뭐예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그냥 쭉 직진하는 거예요. 쭉 직진. 그죠? 국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예전에 추석 때, 예전에는 여러분들 지금 내비게이션 없을 땐 지도 보고 다녔습니다. 혹시 지도 보고 다니신 분? 자, 운전하면서 옆에 지도책을 놔둬. 아니면 와이프가 옆에서 봐줘. 이렇게. 근데 와이프가 지도를 못 읽어요. 그럼 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럼 와이프는 이렇게 펴줘.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길을 찾아가던 시점이 있어요. 왜? 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니까. 그죠? 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니까 시골에 갈라 그러면 그렇게 지도 보고 가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지도를 보는데 지도 보고 가다가 너무 이게 길을 모르겠네요.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앞에 차가 저 차도 부산, 저기 우리 시골 가는 대구 쪽으로 가는 차인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서 그 차를 쫄쫄 따라갔어요. 진짜. 그러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가다 보면 뭐 나오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한참을 따라갔는데요. 딱 가다 보니까 자기는 딱 가다가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어디야? 그러니까 충청도 어디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다시 막 길 물어가지고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자, 우리가 대가 지불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면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세 가지 대가 지불이 있어요. 세 가지 대가 지불은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1번 시작. 네. 힘이 없네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자, 1번 시작. 예. 네. 그래야 돈이 들어옵니다. 크게 돈. 이렇게. 자, 이 돈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약은 내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만약에 내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있다 그러면은 돈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래요.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굉장히 돈이 중요한데요. 애터미 사업에서도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이 돈에 대한 대가 지불은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자, 애터미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아보러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생활비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활비로. 그러니까 뭐냐면 애터미도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인데 뭔가 준비 없이, 그죠? 내가 그냥 소비자, 그죠? 소비자 마인드로 스타트를 하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뭐냐면 계산이 안 되고 본인이 사업 자금으로 쓸 돈을 생활비로 써버려요. 처음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시면 안 돼요. 초기 수당을 이제 워낙 많이 났으니까, 그죠? 워낙 많이 났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치킨집을 하거나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종잣돈 마련하죠. 그죠? 보증금, 간판 하고 또 인테리어 하고 최소한 수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애터미는 그 정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끔 종잣돈을 마련을 하고 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오, 근데 애터미 돈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던데요. 성공할 수 있죠. 처절하게. 예. 처절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시다가 제가 그 성공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돈 없이 하신 분들, 초창기 하셨던 분들은 돈이 없어서 애터미를 한 겁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돈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애터미였기 때문에 하셨는데 이분들은 톨게이트비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톨게이트 이제 지금은 하이패스가 많은데 그때는 사람이 손으로 받았습니다. 갔는데 톨게이트비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적어놓고 저기 붙여드릴게요 이러면서 떼먹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지 했는데 기름값이 없다가
가다 보니까 터널에서 차가 멈춰버렸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유소에 가가지고 5,000원치만 주유 넣어주세요. 이랬던 적도 있고, 그죠? 이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제품을 사가지고 내가 전달을 하고 싶은데 돈을 받아야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면 외상 절대 안 되고, 그죠? 이렇게 돈 없이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고 처절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실래요?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 사업은 이렇게 최소한의 종잣돈을 마련해서 빨리 여러분들께서 제품 애용도 해보고 해서 여러분들의 감동 자산을 빨리 모아야 돼요. 이걸 질질 끄시면 안 돼. 사업 통장 그리고 생활비 통장 꼭 분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터미 수당 들어오는 통장 있잖아요. 이거하고 내 그냥 원래 그냥 뭐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하는 그런 통장하고 섞어 쓰시면 안 돼요. 횡령 하시는 거예요. 횡령. 예? 애터미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내가 사업 자금으로 나중에 사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돈이에요. 처음에 6만원 뭐 몇십만 안 되죠. 나중에 커집니다. 그럼 거기서 여유가 좀 생기면 생활비로 좀 쓰시고, 그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들어오면 그냥 홀라당 그냥 생활비로 마이너스, 어차피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어차피 마이너스인 그쪽 생활비로 싹 다 들어가 버리면 움직일 돈도 없어요. 여러분들 김밥집이 너무 잘 되는데 김밥 재료 살 돈이 없네. 만약에 내일 제품 저기 김밥 주문을 받아놨는데 주문 받아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들기만 하면 돈을 버는데 김밥 재료 살 돈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정비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생각한 만큼 큰 돈이 안 돼요. 큰 돈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연봉 첫 해 연봉 6,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돌아가는 거죠. 그럴 정도 악착같이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목표는 잡으시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내가 생각한 만큼 월 500, 월 1,000만 원이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고정비, 내가 뭔가 나가는 거 있죠. 보험료라든지, 그죠? 뭐 학원비라든지, 이렇게 고정비 나가는 걸 줄이셔야 돼요. 확 줄여버렸어요, 저희는. 보험 깼고요. 그죠? 보험도 필수적인 거는 놔두시고, 쓸데없이 보험에 목숨 거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예. 정리하십시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정리하시고 해서, 고정비 최소화시키고, 월별 손익 계산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마이너스겠죠? 그죠? 쓰는 게 더 많아요. 쓰는 게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사업이라는 게 원래 안 그래요? 처음부터 BEP 맞춰가지고 본전 다 챙기는 사업이 어디냐고요. 최소 3년입니다. 저희가 했던 인터넷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최소 5년이에요. 5억을 넣든 10억을 넣든 간에 그 BEP 맞추는 데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못 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뭐냐면 이걸 빨리 내가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냐 따라서 BEP를 빨리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항상 투자 마인드에 투자 마인드. 여러분 투자라는 게 뭐예요? 뭔가 내가 선투입을 해야 나중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선투입을 안 하고 들어오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 돈 놓고 돈 먹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처음 하실 때는 제품 감동을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품 애용을 많이 하시라 그러는데 한 개, 두 개 깔짝깔짝 써보고 아, 애터미 너무 좋대. 그리고 식사 후에 유산균도 안 먹어요. 여러분 식사 후에 유산균, 파인자인, 비타민C, 차전자피 드세요? 꼭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거 먹나 안 먹나 잘 보세요. 스폰서가. 예? 안 드시는 분들은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해모임 수시로 먹는지 나한테 해모임 하나 주는지 보세요. 석세스 아카데미 때 해모 타임 때만 먹는 게 아니고 수시로 먹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나 자신부터 여러분들 먹고 계세요? 하루에 몇 개 드세요? 아우 두 개 먹는데요. 두 개는 건강한 사람들 20대 30대가 먹는 거고 자 3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자기 나이만큼 드세요. 30대는 3개, 40대는 4개, 50대는 5개, 60대는 6개.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아, 본인 몸이. 그러면요, 좀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제품 내용 감동이 있으면요 소비자는 저절로 만들어져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돈 투자하는 겁니다. 제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감동 자산을 늘려가는 게 사업이라고요. 다른 게 사업이 아니에요. 자,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우 애터미인데 카드값만 나왔대. 자기가 쓴 건 모르고. 그죠?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어떤 분이 판매사를 가는데 막 이게 막 카드값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뭐 어느 정도 활동을 했고 해봤자 뭐 제품 어느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또 제품 전달했을 거고 하면은 뭐 얼마 안 되는데 한 500이 빈다는 거야 막 혼자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닌데 해보니까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보증금으로 딴 데 준 돈이 빠졌대. 뭐만 하면 애터미 때문에 망했다. 애터미 때문에 마이너스다. 딴 데 돈 써놓고 그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여러분 무조건 판매사 가시면 무조건 남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뭐가 남아요? 제품이 남든지 뭐가 남든지 남는다니까요. 이 계산을 안 하니까 내 집에 제품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또 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에 있고 차에 있고 뭐 어디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데 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계산이 안 돼가지고 이 돈 계산을 하시면서 가셔야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고요. 마중물 아시죠, 여러분? 펌프에 물을 우리가 콸콸콸콸 쏟아 나는 이런 펌프에서 물을 얻으려 그러면은 마중물을 넣어 주셔야 돼. 마중물을. 예? 초기에는 여러분들 마중물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감동 자산을 계속 쌓으셔야 돼요. 이거를 게을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인색하시면은 여러분들 사업도 안 돼요. 잘 소비자가 잘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소비자가 없다는 분한테 코치를 했어요. 뭐 이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고 저렇게 이야기 코치를 막 했더니 시나리오 다 적어줬어요. 했더니 왔어요. 자 그대로 하던가 하니까 내가 질문하는 그래서 답이 그 답이 아니고 딴 답을 이야기해서 나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나리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첫 단추 잘 끼세요. 처음부터. 특히 남자분들. 나는 평생 화장품 안 발라봤어. 저도 스킨 하나만 발랐던 사람이에요. 스킨 하나만 바르고 겨울 되면 여기 터니까 여기 로션 이렇게만 발랐어요.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6종 발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냐 맨날. 맨날 좋은 일이 있기는 있죠. 애터미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바뀌셔야 되고요. 건강기능식품 드시면서 자기 몸이 좋아지셔야 됩니다. 환절기 되면 콜록콜록거리고 애터미 한다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감기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빨리 나으시고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건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자, 마중물을 여러분들께서 마중물을 넣어주시려 그러면은 사업을 하시면서 마중물이 뭐겠습니까? 파트너분들한테, 그죠? 파트너분들이 뭔가 직급을 간다든지 뭔가 유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해서 포인트 올려주고, 그죠?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윈윈 할 수 있게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면요. 이제 한쪽에, 그죠? 나는 판매사를 가요. 근데 한쪽에서 누가 세미를 간대. 그러면 좌측이 300이고 우측이 250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좌측에 300이고 우측이 250이죠. 그러니까 좌측이 대실적이래. 그러니까 그긴 알아서 하래. 이 개념이 그런 식으로 돼버려요. 여러분들, 이 마중물이라는 건 뭐냐면 좌우를 동시에 키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소비자가 많이 없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제품 쓰는 것도 몇 개 없고 이러면요 인색해져요. 파트너가 뭔가 유지하고 도전하고 할 때 인색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시작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를 애터미가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애터미가 1순위. 근데 부업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내가 생업이 있어요. 1차 생업이 있고 이걸 안 하면은 내가 생활이 안 돼.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애터미가 2순위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애터미가 1순위여야 돼요. 그러면 직장 때리쳐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마음이 1순위여야 된다고요. 예? 내가 언젠가는 이 직장을 빨리 좀 때리치우고 그죠? 어느 정도 애터미가 돈이 됐을 때 빨리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시스템 소득을 벌어야지 내가 지금 노동의 소득하면서 지금 시간을 낭비해야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애터미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하루의 시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하루의 시간 우선순위. 자, 직장에 갔어요. 자, 직장에 가서 8시간 일을 했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출출하니까 친구 불러내가지고 술 한잔 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니까 피곤하고 힘들어. 그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토요일, 일요일 되니까, 아이고, 회사 생활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좀 쉬어야 하면서 토요일 쉬고 일요일날 낚시 가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월요일날 하면 오면서 유튜브로 그냥 애터미나 좀 듣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업한대요. 그거 부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우선순위는 애터미가 저 최하위에 그런 사람. 또 어떤 분들 주부 같은 경우 있죠? 시어머니 오셨대. 그 시어머니 봉양해야 돼. 밥 해주고. 남편이 밥에 달려 6시 되면 무조건 달려가. 그죠? 또 여러분들께서 김장한다, 무슨 벌초한다, 제사 지낸다, 뭐 한다 하면서 등산 모임 간다 하면서 다 빠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애터미는 몇 순이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한 10순위 정도에 놓고 시간 대면하고 말만 말고. 그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쏟으시면은 애터미도 여러분들을 하찮게 봅니다. 여러분들 하찮게 보고 성공 안 시켜줘요. 네? 다 기브 앤 테이크라니까. 여러분들께서 애터미 사업을 우선순위, 성공순위로 1순위로 놓고 마음을 1순위로 놓고 시간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업하시는 사장님들은요. 애터미 데이를 꼭 만드셔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몇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가지고는 활동을 못해요. 여러분. 집중을 할 수 있는 하루를 빼세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아닌가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애터미 데이로 정해서 요 날은 스폰서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스폰서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라고요. 활동. 그래야 쌓여요. 이게 네트워크 쌓인다고요. 시스템 참석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참석. 시스템 참석에 올인을 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일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시스템 참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조직력과 팀워크가 없어요. 여러분 조직력과 팀워크, 조직력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군대, 또 운동선수들 그죠? 축구팀 이런 데가 제일 조직력이 좋잖아요. 팀워크 좋잖아요. 팀워크가 안 좋으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이든 이런 데 축구 강국이죠. 근데 거기도 조직력이 안 맞으면요, 우리나라한테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조직력과 팀워크가 중요하다 말이죠. 자, 왜 그러느냐? 조직력과 팀워크가 시스템 참석을 안 하다 보면은 팀워크가 안 생겨요. 팀워크가 뭐겠습니까? 함께 모임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하고 팀워크 생겨요? 예? 아무리 스폰서, 저 사람 나 위에 있는 사람이래. 근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죠? 뭐 여기서 마주친 적도 없어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생긴단 말이죠. 이 팀워크가. 뭐에 생겨요? 서로 만나서, 그죠?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악수 한번 하고. 이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로빈슨 크루소처럼 하시면 안 돼요. 저 무인도 혼자서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지. 석세스 아카데미나 이런 센터나 그죠? 이런 데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팀워크가 생기고 그죠? 유대감이 생긴다 말이죠. 각자의 방식과 생각대로 조직력과 팀워크가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때요? 스폰서 말을 안 들어요. 예. 스폰서님이 딱 보면 우리 사장님 아, 다 좋은데 제품만 지금 너무 저기 팔고 계시고 지금 시스템 초대를 좀 하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직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요. 예, 알겠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못해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해버려요. 알려줘도. 예? 잘못된 방향으로 0.5도씩 1도씩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90도 저 딴 데로 가버려요. 0.5도, 1도 잘못된 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알려주는데, 어우, 나는 그걸 못한대. 실컷 다 들어. 1시간, 2시간 상담 다 해놓고, 스폰서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해버려요. 알아서 한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나름대로, 그죠? 그 다음에 시행착오. 자, 스폰서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시행착오와 갈등이 있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니까 누구 탓을 하잖아요. 그죠? 스폰서님이 그때 뭐 안 도와줬어요. 파트너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이러면서 시행착오와 갈등이 자꾸 똑같아. 똑같은 실수 또 해요. 예? 또 하고 부침이 심해요. 좀 될라 그러면 싸워버려요. 좀 될라 그러면 뭐가 안 돼. 싸우다 지치고 서로 갈등이 지속된다면 시스템 참석을 안 하는 라인이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병원에 있거나 여행을 가도 그죠? 여행을 가도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잠시 한눈 팔면 없어져 버려요. 이런 조직은 예? 여러분들 주시를 하고 있어도 없어진다고요. 이런 조직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참석에 여러분들 목숨 거셔야 돼. 누구부터? 여러분들부터. 갈까 말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려고 딱딱 찍어 놓으세요. 일정표에 여기는 예를 들어 부업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별로 없죠. 중요 핵심 미팅, 석세스 아카데미 절대 빠지게 하지 마세요. 아, 부업이니까 유튜브로 들어 안 돼요. 예. 유튜브로 들어 가지고 된 사람이 없어요. 예. 유튜브를 어떻게 혼자서 하는데? 몸이 오셔야 돼. 늦더라도 오시라 그래요. 늦더라도 여러분 자 시스템 참석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 나 시간도 별로 없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 특히 남자분들 예? 여성분들은 또 아기자기하게 또 소비자도 만들고 하면 또 재미도 있어요. 예? 아침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우 이 사업이 아우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전날 세 번을 거절받았어요.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이거 다 단계 아니냐. 그래서 너나 해라. 또 누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아, 나 그거 알아. 옛날에 써봤어. 또 안 해. 이런 식으로 세 번을 거절받으니까 나는 안 되나 봐요. 이랬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카톡에 주문이 딱 들어오니까 이 사업은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요.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래요. 아침에 저기 창업해가지고 오후 돼가지고 거절당하면 또 폐업했다가 저녁에 또 주문 들어오면 이게 또 되는 거야 그러고 재창업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죠 하지만 남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방에 좀 끝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생각 있으세요?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근데 그런 생각 있으셔야 돼요. 그 산정인이 노재형 본부장님이잖아요. 노재형 뭐야? 그죠? 한 방에 끝낸 건 아닙니다. 근데 뭐에 목숨 걸었냐? 석세스 아카데미에 목숨 거셨어요. 초대에. 예? 왜? 시간이 없어. 그때 부업을 하셨거든요. 노재형 본부장님이. 부업을 하셨는데 시간이 주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자, 한 달 뒤에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를 정해놓고 거기로 초대를 계속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설명 좀 해주고, 그죠? 설명하고 이런 거 다 하셨겠죠? 그러면서 초대를 막 한 거예요. 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나 빨리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요. 이 방법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이 방법. 저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와이프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플러스 된 거죠. 저희는. 자, 파트너의 파트너 초대에 목숨 거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혼자 오시는 파트너 있잖아요. 석세스 아카데미 가면 혼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 또 혼자 왔네. 이렇게 혀 끌끌 차지 마시고, 좀 불쌍하게 여기세요. 왜? 혼자 오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침에 눈 뜨면 가기 싫어요. 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오기 싫다니까요? 그 마음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도 혼자 와보셨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파트너 생기면 간대. 석세스를. 파트너 생기면 오는 게 아니고요. 와야 생깁니다. 와야 생기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오시는 파트너분 그 밑으로 같이 올 수 있는 파트너 있죠? 초대하는데 열심히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시면요. 사업 잘 돼요. 네, 빨리 돼요. 네. 자, 세 번째 시작. 자, 사람에 대한 대가지불을 하는데 주변의 반대를 제거하시고요. 타협을 하세요. 혹시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남편이 너무 뭐 반대를 한다든지 다단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득이 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몰래 하시는 분이 집에 막 집에 제품 들어오면 안 된대 막
그리고 제품도 막 몰래 막 쓰고 있고 치약도 숨겨놓고 그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여러분들께서 애터미 사업에 당당하지 못하면은 숨어서 한다? 무슨 독립군도 아니고 우리가. 자, 배우자나 자녀, 친척, 친구, 직장, 상사 뭐 이런 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고정관념 때문에 반대합니다.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그런 분들 미워할 것도 아니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3년 저희 누님도 3년 만에 나왔어요. 3년 만에. 그죠? 가족들하고 제일 빨리 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빨리 하면 좋지만 여러분들께서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렇게 큰 반대는 안 해. 근데 조금 뭐 아유 뭐 언제까지 돈 버냐 뭐 이러면서 좀 시큰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애터미 하다 보면 조금 힘들 때도 있죠. 그죠? 스폰서하고 조금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파트너하고 뭐 이렇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하고 상담을 하느냐?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게 아니고 남편 붙잡고 어쩌고 저쩌고 저 스폰서가 어떻네 저 파트너가 어떻네 그러면요. 이 남편이 그 스폰서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파트너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혹시 만나면요. 딱 째려본다니까. 저 사람이 내 마누라 괴롭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다음에 애터미 안 합니다. 자녀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절대 마음에 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 괴롭힌 사람 예? 하고 싶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절대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초기에 거절을 극복하시고 여러분들 스폰서 소개 미팅을 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요거를 거절은 위장된 축복. 자, 시작.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절은 위장된 축복. 거절 명단을 작성하고 거절한 사람을 주기적으로 미팅하는 게 여러분들 성공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제품 알려드렸을 때 나하고 정말 친분도 있고 정말, 마음도 통해.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혹 가다가 몇 명씩, 그죠? 막 모진말 하고 어떤 분은 그랬어요. 내가 이거 사주면 너 애터미 계속 갈 거잖아. 그 안 좋은 다단계. 계속 갈 거니까 나 안 사줘.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 그리고 뭐 가족 모임이나 이런 데 이제 가가지고, 뭐 추석이나 설날 때 한번, 내가 한번, 이게 나 애터미라는 거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 막 나는 애터미 사업이 너무 좋으니까, 알려주려고 누구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그 대가족 한 10명, 20명 모였는데 막 조카 붙들고도 하고 막 하는데 전부 다 거절하고 이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그러고 어떤 분은 동창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거절당하고 처음부터 카톡 와가지고 야, 제 동창회 오면 오지 마라 그래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봐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나중에 다 돌아올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여러분 거절 명단을 작성하셔야 돼요. 내가 만날 명단도 있지만 거절한 사람들이 왜 거절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거절했는지 다섯 가지 이유 정도밖에 없어요. 시스템 가이드북에 있죠? 다섯 가지 찾아보십시오. 예. 제가 나의 성공 스토리를 한 180편 정도를 초기에 읽어보고 특징적인 걸 제가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 총장님들이고 본부장님들이고 연봉 1억 이상, 2억 이상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거절했어요. 처음에 남편이 다단계라서 심하게 거절, 딸은 회장님을 사기꾼이라고 했어. 다단계 실패금이면서도 안 해. 처음에 이름도 없는 애터미라서 거절했어. 별 볼 일 없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거절했다고요. 거절. 네? 그러면 저런 사람들 다 X 시키고 말아버렸으면은 애터미에 지금 성공자 한 명도 없어요. 저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거절하는 사람들 그래 너도 그러면 좀 이따 연봉 1억자 되겠구나. 1년 만에 나올지 2년 만에 나올지 딱 생각해 보시고 계속 만나세요. 계속 만나시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나.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애터미 해? 이렇게 물어본. 전화 와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벌어 애터미에서? 하시면요. 그래 요즘 한 2, 300 벌어 하면서 전화 끊지 마시고 빨리 찾아가세요. 그런 분은 왜? 관심 있다는 거예요. 나 애터미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땡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땡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석처럼 자석이 돼야 된다고요. 자, 133 활동할 때 내가 활동할 때 거절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거절 안 받는 방법. 질문 먼저 던지면 돼요. 거절하기 전에 질문 먼저 던져. 여러분이. 그럼 거절 안 받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애터미 내가 거절 받는 질문을 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예? 너 애터미 알아? 어, 아는데 나 그거 안 해. 그거 딱 거절 받는 저거예요. 너 애터미 할래? 안 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왜 던지냐고. 자, 질문 목록을 여러분들 자기만의 질문 목록을 적어가지고 똑같이 물어보세요. 그냥 이 질문만 계속 하시면 돼. 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B라는 사람 만났는데 내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 야, 너 A한테 한 질문 왜 나한테 이래요? 모르잖아요.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난다니까요. 또 내 파트너의 파트너 또 만나요. 질문 똑같습니다. 여러분 총장 돼가지고도 똑같은 질문 또 하시면 돼. 그죠? 제가 하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이러면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그리고 하나 뭐가 하나 걸려요. 예? 뭐라도 하나 걸린다니까? 여러분들께서, 자, 요건 제 거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라고요. 그러면, 거절 안 받아요. 저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병원 예약 드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거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거절 받는 게 없다니까. 마음에 안 상해. 탈모로 고민 중이세요? 예. 이러면 아, 그럼 승낙 받은 거예요? 좋잖아요. 어, 탈모로 고민 중이시네.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분이 베트남에서 호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 요분이 호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년 전에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왔을 때 내가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알려 줬어요. 하니까 아, 형님, 이제 고향 후배예요. 형님, 베트남에 이래 있다 보면 오만 다단계 다 온다. 어?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뭐 와가지고 머리 아파 죽겠다. 와, 저는 뭐 그런 거 안 하고 호텔 잘 되고 있는데 괜히 이거 안 좋다. 뭐 이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럼 내가 이놈 두고 보자 이랬을까요? 아, 그래 너 아직 잘 모르는구나 하면서 이제 또 베트남 갔어요. 그리고 또 1년 뒤에 또 왔어요. 또 왔는데 또 똑같이 물어보니까 어때요? 아, 형님, 뭐 작년에나 뭐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우리는 잘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거절했단 말이죠. 거절했는데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요 질문을 던졌어요. 요 질문. 예? 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 너 혹시 뭐 건강기능식품 먹는 거 있어? 이랬거든요. 하니까, 아, 자기 술을 이제 호텔에 있다 보니까 유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아, 맨날 장 문제 때문에. 예? 맨날 설사하고 과민성 대장증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숙취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제품 있으세요? 예, 유파시차하고 밀크시스라고 그죠? 해모임하고 이걸 쭉 추천을 하면서 너무 좋아졌다 내가 하니까 자 내일 모레 3일 뒤, 이제 이틀 뒤에 갈 사람인데 빨리 내놓으래 석달치 그거 빨리 석달치 내놓으래요. 제가 뭐 뭔 이야기 했어요? 질문만 던졌잖아요. 자기 니즈에 맞는 걸 이야기를 해서 쫙 찾아주니까 내놓으래요. 그리고 보고 효과 봤겠죠? 보고 나니까 형님 이거 좀 와서 설명 좀 해달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이. 자, 여러분들 질문 던져보십시오. 질문 던져가지고 그물에 여러분들 한번 걷어보세요. 세 번째 시작. 네, 아까 했는데 요 뒤쪽 하는 거예요. 3개월 내에 30명 이상의 소비자를 만들고 스폰서와 함께 그 사람들을 후원을 하세요. 요거 목표예요, 여러분. 이 목표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세미나 초대하시고 본인 인맥 아니어도 후원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스폰서가 자기 좌나 우쪽에 그 스폰서 인맥을 붙여놨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 스폰서 붙여놔서 스폰서 알아서 하겠지.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다음에 스폰서가 또 붙여주겠어요? 안 붙여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폰서님은 자기 세 번째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밑으로밖에 못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붙일지 다른 분한테 붙일지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누군가를 딱 붙였는데 어? 스폰서님 새로운 분이 딱 여기 왔는데 붙여줬는데 누구세요? 어, 제, 뭐, 친구예요. 어디 계세요? 아, 조금 먼데, 저기, 어디 계세요? 아, 한 번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찾아가,
예? 만약에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시켜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비자로 관리하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관리해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분이 이분한테 사람을 달아주면 관리 잘 하시겠구나 하면서 넣어주겠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셨어요? 그거 잘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 안 하니까 관심 안 둬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인맥으로 성공해요? 다른 사람 인맥으로 성공해요? 다른 사람 인맥으로 성공을 해요. 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십시오, 이거. 네. 자, 후원은 파트너의 성공을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파트너가 미워요. 예? 좀 못나 보여. 그러면 후원 안 하고 싶어요. 내 시간과 돈을 안 쓰고 싶다니까요. 그럼 파트너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폰서 막 씹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스폰서 후원을 받고 싶으면 스폰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나하고 좀 뭐가 안 맞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가만 계세요. 그냥. 입 벌리지 말고. 여기서 입을 벌리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면요.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스폰서 이야기하고 뭐 하고 하면은 요 사람이 비밀 지켜줄 것 같죠. 네. 자기 불리하면요. 스폰서님, 지난번에 있잖아요. 그 파트너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딱 이래요. 자, 여러분들 스폰서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시면서 자, 애터민 사업은 PB를 얻는 사업이다. 2번.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업이다.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에요? 네. PB 없는데? 이거 PB 없잖아요. 자,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면요. PB는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 팔러 다녀야 된다니까? 알아서 써요. 예? 알아 자기가 쓴다니까요. 자, 제품 자랑, 회사 자랑, 소비자 자랑, 스폰서 자랑, 파트너 자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돈과 시간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자, 세 가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부자, 시간 부자, 사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대가 지불을 하는 거 맞아요? 대가 지불을 세 가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대가 지불을 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임페리얼 마스터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대가 지불을 해가지고 세 가지 부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대가만 지불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목표를 지불하셔야 돼. 목표가 있으셔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시작.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하는 종신형에 처해져 있다.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표가 있는 사람 머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께서 목표가 없이 애터미 사업하면요. 목표가 있는 사람 머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주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자, 직급도 좀 목표가 없으면요. 전화 오면 만나고 주문 받으면 주문하고 한 번 거절하면 두 번 안 봐. 초대 안 해요. 열정이 안 생겨요. 목표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발과 손이 움직이려 그러면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도전 목표가 없으면요 계속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목표가 없으면요, 아이고 편해. 몸은 편할지 몰라도요 마음은 무거워요, 여러분. 이게 직급 도전 목표를 꼭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급 도전 계단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7단계 우리 직급만 보지 마시라고요. 판매사, 팀장, 국장. 아우, 이번에 팀장 못 가니까 그냥 말아버려. 이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죠? 중간중간에 이런 매일매일 30대 30 목표, 70대 70 목표, 240대 240, 150대 150 목표, 이 목표를 세우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수입이 늘어나야 될까요? 직급이 뭔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직급보다도, 그죠? 직급은 갈 때 가시면 돼요. 근데, 요 목표, 그죠? 후원 수당에 대한 목표를 계속 세워놓고 파트너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내 파트너가 지난달에 수당 3번 받았는데 이번 달에 2번 받았어요. 이 사람 사업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 사업 망했다. 그런 생각해요. 3번 받았는데 2번만 받아도 2번 받았는데 1번 받았어요. 이 사람 이번 달에 기운이 푹 빠져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됩니까?
파트너의 수당 몇 번 받는가 그걸 꼭 보시고 지난달에 두 번 받았으면은 올해 이번 달에도 최소 두 번 이상 받을 수 있게끔 같이 띄워주셔야 돼. 그거 그냥 허투루 넘겨버리시고 그냥 아이고 뭐 열심히 안 했겠지 하면서 냅둬버리니까 어때요? 그냥 쑥 사그러지는 거예요. 자, 직급 도전 하실 때는 정기적으로 하세요. 정기적으로. 그냥 생각나면 하고 쿡 찔리면 하고 이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한 달 만에 한 번씩 판매사를 간다든지 한 달 반 만에 간다든지 그죠? 두 달 만에 가는 건 너무 늦어요, 여러분. 예?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판매사 하고 판매사 자, 두 계단 밑으로는 가지 마세요. 판매사 한번 하고 세미 한번 하고 판매사 한번 하고 세미 이것도 목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판매사 한번, 세미 한번, 또 세미 한번, 판매사 한번 이런 식으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내가 주기를 정해가지고 스폰서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죠? 좀 도움도 받고 서로 으쌰으쌰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없으면 스폰서도 계획을 못 잡아요. 아시겠죠? 자, 직급 도전 관련해가지고 해서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한쪽 라인은 스폰서님이 당연히 해주실 거죠. 이러면서 싸워요. 네.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하기로. 왜냐하면 좌측은 스폰서님이 포인트 넣기로 했고 우측은 내가 하기로 했어요. 그런 시는 분들 많죠, 지금. 눈이 동공이 흔들리시는데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책임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주는데 그 스폰서가 책임을 못 줘요. 여러분들 마케팅 플랜 조금만 아시는 분은 이거 지켜줄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걸 아신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폰서가 만약에 판매사고 나도 판매사야. 스폰서가 판매사고 나도 판매사인데 한쪽에 500이 올라오고 한쪽 자기 소실적이 250인데 나한테 포인트를 책임지고 250을 잡아줄 수 있겠냐고요. 500인데 포인트 후레시아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내 직급은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지. 내 운명을 왜 남한테 맡겨요? 이거 남한테 왜 맡기냐고요. 스폰서한테. 이번에는 왜 포인트 이것밖에 안 내려줘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50만 내려줬으면 지금 30만밖에 안 되는 거 다른 거예요 다. 그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 자, 이것도 우리가 스폰서님과 잘 의논해가지고 그죠? 만약에 요 포인트 받아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럼 안 가셔야지. 그죠? 무리하게 안 가셔야 되겠죠. 그런 어떤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본인이 가야죠. 포인트 없이 스폰서 포인트 없이 가시는 걸 염두에 두고 스폰서가 도와주면 감사한 거죠. 그죠? 내가 밑에서 받쳐줘서 직급 간 거 아니에요? 스폰서님 팀장 간데 내가 판매사 안 하면 팀장 못 가는데 이렇게 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이거는 서로가 윈윈이라고 해. 내가 받쳐줘가지고 팀장 간 게 아니고 그죠? 내가 감으로서 스폰서도 팀장 되시고 나도 판매사 가는 거고 윈윈이라 말이죠. 누가 누굴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 덕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생각 자체가 그냥 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판매사 간다고 해서 누가 임페리얼 갔대 그럼 그분 쫓아가지고 내가 판매사 가서 당신 임페리얼 됐잖아요. 해보세요. CR이 먹히나 안 먹히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스폰서분이 아 이분하고는 다음부터 못 가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찾아요. 그게 속편하지 않아요? 맨날 딜하고 뭐 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은 내 파트너가 한 명 뭐 같이 석세스 아카데미 가는 사람 한 명 뭐 한 명 두 명이고 몇 명 없죠. 나중에 조금만 지나 보세요. 엄청 많아져요. 라인이 한 라인으로 쭉 내려가죠. 그죠? 그 엄청 많아진단 말이죠. 그 중에서 어떤 분하고 하시겠나요, 여러분? 좌에 한 명, 우에 한 명 있으시면 돼요. 많이 필요 없다니까요? 좌에 한 명, 우에 한 명,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한 명 딱 잡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밑에 또 나와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분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몇 명 키우라 그랬어요? 몇 명? 가이드북에 몇 명 돼 있어요? 좌삼 우삼이잖아요. 더 빨리 찾아줘요. 세 명. 괜히 직급 가가지고 힘들고 돈도 안 되네. 왜 가냐고요, 이거를. 예? 여러분. 자기가 간 게 아니고 가라 그래서 막 찔려가지고 스폰서님이 가라 그랬는데.
그 스폰서님이 그럼 저 한강에 빠져 죽으세요. 그러면 빠져, 예, 알겠습니다. 빠져 죽어요? 완전 유체 이탈이잖아요, 이게. 그죠? 내가 내 돈 써가지고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계산 내가 제대로 하고, 그죠? 제품도 예를 들어서 내 조직력이 안 되면, 아, 지금 무리다. 해야 되겠죠. 옛날에 다단계들이 뭐냐면 스폰서가 뭐, 당신 놓고 갑니다. 이번에 안 가면 놓고 가요. 이래가지고 막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다단계들이. 그래가지고 패가망신 많이 했단 말이죠. 애터미도 그렇게 하실래요?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 자, 이런 말들은 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되면 내덕이고 안 되면 스폰서 탓, 파트너 탓이에요. 자, 뭐예요? 잘 되면 누구 덕? 스폰서 덕, 파트너 덕이고, 안 되면? 안 되면? 내 탓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스폰서가 잘못되고 파트너,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여러분. 자, 이거. 우리가 요 마음가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릴게요. 잘 알고 계세요. 자,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간절함이 없고 이유가 없으면요.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해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딴 데 그냥 식당에 일하러 갈까 알바 좀 하러 갈까 하면서 쏙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저 간절함이 원동력이 되면 끝까지 합니다. 근데 끝까지 하면은 성공해요. 두 번째, 본인 계획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명단들 있죠. 이 사람 할 거고 저 사람 안 할 거고 이 사람 뭐 내가 좀 하면 될 거고 뭐 나한테 제품 좀 사줄 거고 이 계획대로 다 안 된다고요. 그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애터미가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된다고요.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근데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비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인간관계가 재설정됩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 인간관계, 나하고 친했던 사람, 내 가족관계 이런 사람들 인간관계 다 적잖아요. 적어가지고 가요. 들어가요. 사업 초기에. 그러면서 정리가 돼요. 조금씩. 그죠? 정리가 되다가 다시 성장을 하고 성숙기가 되면 또 제2의 도약을 하다 보면요. 또 인간관계 또 정리가 돼요. 하던 사람들이 또 그만두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또 들어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한다. 다 빙글빙글 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뭐, 스폰서, 누구 뭐, 소비자 했다가 안 하고, 뭐, 조금 한다 그랬다, 부업 한다고 했다가 나왔다고 들어가고 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라고. 왜?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그죠? 태양이 뜨면 달이 뜨는 거예요. 태양이 지면 달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도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가 탄탄해지는, 그리고 해외로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네트워크가 생기게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가시라고요. 알고. 자,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성공 재능입니다. 예,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즈니스 as 미션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미션으로서, 그죠? 이 기독교인의 사명으로서 이끌어가고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애터미 사업이란 큰 돈을 버는 수단이면서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을 하고 저는 애터미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우, 애터미 힘들지 않았냐? 뭐 거절 많이 당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전 거절 당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힘 안 들었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뭐 이렇게 거절하고 하는 게 제가 상처 안 받았어요. 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꼭 애터미 사업을 알게 될 거야. 결국에는 뭐 몰라도 저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된 거죠. 그죠? 하나님 보내줘요. 자, 저는 이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로 하루를 맞이했어요. 아침에 눈 딱 뜨면은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내 마가 아니고 하마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봉사한다. 나는 몰라. 그죠? 누가 어떻게 될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복을 달라 그랬어요. 복을. 두 번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 또는 동역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소비자나 파트너분들한테 그분들의 이익이 먼저 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겠죠. 그죠? 자, 내가 이렇게 뭔가 사역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한다 그래 놓고 내가 내 이익 다 챙기고, 그죠? 내 파트너 안 되는 사람도 내가 직급 가려고 한 사람 뭐 야 가라 그래 가지고 돈 쓰게 만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못 믿을 사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신뢰 쌓기 비비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 구원, 그죠?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절대 그냥 아예 애터미하고 상관없네 이게 아니고 그런 뭔가 좀 도움 주려고 그러고 기도해드리고, 그죠? 몸이 아파 아니면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럴 때 지나치지 않고 해모임 하나라도 드리고, 그죠? 이러면서 신뢰를 쌓아가세요. 그걸 신뢰를 쌓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자 이렇게 하면서 구제해드리자 중복기도 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리일비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저는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애터미 사업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수단으로 했는데 나중에 돈이 그냥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누가 막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아요. 예? 가는 사람 안 잡는다니까. 오는 사람 또 감사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어디 갔는데 사업 설명하니까 박한길 회장님 영상을 틀어줬거든요. 하니까 박한길 회장님 저 사람 사기꾼이래. 사기꾼이고 저 사람 대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배우한테 돈 주고 회장님 대역시켜가지고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회장님인데. 그죠? 그런 사람 한테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자, 저는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속으로는 그러더라도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하면은 조그만 힘든 일을 만나도 때려치워. 내가 아직 그 200만 원 안 벌고 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는 반드시 어떻게 세워야 되냐, 한 달에 1억을 벌겠다는 임페리얼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용기가 필요하느냐, 두려움이 있거든. 왜? 아니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예, 여러분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일을 했을 때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차릴 때요 사실은 제가 거지였어. 그러다 보니까 거지들 많았어. 이덕우 거지 뭐 임승택 거지 뭐 하여간 뭐 거지들 많아가지고 제가 거지 왕초 출신인데 그때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 한 달에 1억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외칠 때 제가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워. 뒤에 가서는 벌벌 떨어. 아이고 이거 안 되면은 이거 완전히 또 사기꾼 되는데. 그런데 무대 앞에만 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로 나갈 겁니다. 유통의 허브가 돼서 전 세계 유통을 통일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보지를 않았어. 그리고 될 수 있다는 것만 보고 계속 외치고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동전만한 곳을 향해서 가야 돼. 그냥 다른 데를 보면 안 돼.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요 안 된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긍정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은 버려버려. 근데 안 된다는 걸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돼. 안 된다는 소리는 혼자서도 하지 마. 남한테 하지 말고 스폰서한테 하지 말고 파트너한테 하지 말고 자기 혼자 있을 때도 하지 마. 왜? 자기가 들어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성공자가 되려면 성공자의 말로 바뀌어야 돼. 성공자의 말만 해야 돼. 그래서 절대로 힘들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일은 어떻게 해야 돼? 힘들게 해야 돼? 쉽게 해야 돼? 죽을 만큼 힘들게 하면서도 힘 하나도 안 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나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것은요, 돈을 더 벌어갖고 제가 쓰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달에 우리 컴패션 에이드를 회사는 5만 원씩 해서 만 명을 돕고 있어요. 나는 월급 받으면은 1,000명, 그러니까 5천만 원씩을 내 보내고 있어. 내가 5만 원만 벌면은 한 아이가 한 끼라도 배불리 먹고, 그리고 교육도 받고 성경도 배울 수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강의 좀 하면은 한 아이 거는 벌어요, 못 벌어요? 더 벌지. 그러니까 10조 넘으면은 우리 업계 1등이야. 그게 1단계 목표야, 1단계 목표. 그 다음에 우리가 100조 정도 되면은 100만 명을 하고도 남. 그래서,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열심히 뛰려고 작당을 했어요. 한때는, 이 정도 했으니까 좀 이제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했어. 개인을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우리 컴패션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좀 조금만 힘들면은, 조금만 더 하면은, 몇천 명, 몇만 명을 내가, 먹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죽을 몸인데 이거 좀 하자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임페리얼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여러분도 열심히 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자,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마음속에 우는 아기가 있대요.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이렇게 얘처럼, 예? 막 우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이 애기를 빨리 버려버리시래. 이렇게. 빨리 버려버려. 예? 뭐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가지고 성공자의 마인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회장님께서 이렇게 뛰는데 회장님만큼 뛰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회장님만큼 뛰어야, 그죠? 뛰어야 성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을 덜 한 겁니다. 애터미 사업이 만약에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대가 지불 더 하시면 돼요.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